없는데? 아, 돌려줄게. 지원아, 언니가 돌려줄게. 말이야. 오빠. 아빠. 그랬구나. 내가 챙겨줄게, 한달에는. 맛있어요, 아까. 저 진짜 많이 풀었어요. 카카오 프렌즈. 아유, 선생님한테 잘해야 되겠다. 난 왜 권위처럼 보조만이 아니면 다른 걸 샀어요? 다음엔 또 그거 사면 돼요. 엄마 보조 타는 거 샀대. 그래? 아니, 몰라. 나중에. 보조 타는 건 1학년 2학기밖에 없었네. 아, 그거는 온유 거네. 아, 온유 거. 아, 저도 샀어요. 그거 내 절 거예요. 그거 권위 거 하나, 온유 거 하나인가 보다. 아, 근데 저는 권위 거는 1도 없겠네. 아니, 1도 없겠네. 카카오 프렌즈 권위 거랑 1도 없겠네. 여기는 뭐야? 여기는 까멘빌이라고. 빌리지 아닌데, 빌리지 안에 교회가 있어요. 아. 이 빌리지를 통과할 때는, 아이고. 스티커를 앞에 사이드 붙여야 되는데, 이게 1년에 뭐 1,000팩, 1년에 뭐 700팩으로 이래. 그래서, 이 빌리지도 하나, 까만 빌리지도 하나, 이렇게. 근데, 스티커를 자유롭게 해주세요. 앞쪽에도 또 뒷길이 있거든요. 가정집을 드나드는데도 또 사용료가 필요하군요. 아, 왜냐면 여기 가득을, 저 월급 줘야 되니까, 가드 월급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뭐, 뭐야? 있죠. 그러니까 관리비로서 충당하면 되지. 그러게. 비올 줄 알았으면 돼.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줄 수 없으니까. 혹시라도 일회성으로 방문하게 되는 경우는 없지. 신분증. 내 신분증이 있어요. 그거를 내. 운전자 신분증. 신분증이나 뭐 아이디 카드라고 그냥. 주민등록증 같은 외국인 같은 게 이런 거 내면 비 많이 온다. 비 맞아야 돼. 외빌이 맞아. 교회 앞에 세우면 되지. 조금 맞아요. 이 빌리지도 뭐야 한인들이 많나? 다 섞여 있죠. 외국 거의 외국인이겠네 여기도 보니까 규모가. 근데 이번에 나 같이 한인의 그 직원 드라이버도 보니까 거의 한 만 페소 벌더라고. 하루에 470페소 번대. 뭐 하는데? 저희 한인회에서 뭐 이것저것 일하는 젊은 22살 청년. 엄마 내려요? 내리자. 하양 천안교회.